1번 그림과 같이 Y는 밑을 이러한 로고 X 위에 한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그냥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 이미 한 점 잡아서 이거하고 평행한 선 끊고 만나는 점 B라 하고 X축의 수직으로 또 선 끊고 또 선 끊고 선 끊어서 쭉 만들었다 이거죠 그냥. 그리고 얘와 얘 그래프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X 대신에 X-2가 나왔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값이 하나 생기죠. 이 길이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요. 이 길이도 무조건 2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돼버리죠. 써먹어야 되죠. 일부러 준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문제 더 읽으면요. 그래서 만나는 점은 2라 한다. 여기까지 했죠? 삼각형 ABC의 넓이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넓이가 1이란 말은 얘 넓이가 1이란 말은 이 길이도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죠. 그래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위해서 1 된 거니까. 이해돼요? 정리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자, 이제부터죠. 요거 잡아야 돼. 근데 내가 요 지점에 대한 x값을 몰라요 아직. 요 지점에 대한 x값만 구하면 실제로 답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지점의 x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2만 더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집어넣으면 y값이 또 나오겠죠? 맞나요?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요 y값 알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에서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또.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니까. 어차피 이 문제를 잡아야 되네. 내가 이걸 t라고 해서 봅시다. 그러면 t를 여기 집어넣으면요. c의 좌표는 여기 c 있고 여기가 b가 있죠. c는요. t, 밑을 이로하는 로그 t예요. b는요. t, 밑을 이로하는 t-2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 길이가 지금 1인 건 내가 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 좌표에서 이 좌표 빼면 또 얼마 나온다는 거야? 1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 정리합니다. 밑을 2로 하는 로그 t 빼기 밑을 2로 하는 로그 t-2를 뺐더니 1 나온다. 됐나요? 요거 단순 계산이긴 한데요. 뭐 적을게. 위에 이쪽을 끌어서 위에 적을게. 밑을 2로 하는 로그 t-2분의 t 이꼴 얼마다? 1이다 이거고 결론적으로 얘가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 t-2분의 t가 2니까요. 양변에 t-2 곱하면요. t는 2t-4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t값 이꼴 얼마다? 4다 이렇게 돼버리죠. 됐나? 그러면 쌤 이 숫자 이거 4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숫자는 얼마 돼요? 자동 6이겠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요. 여기 나오는 요 y값 요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여기 4 집어넣으면 2 나옵니까? 맞죠? 4 집어넣으면 2 나오네요. 그럼 여기 6 집어넣으면 여기는 요 y값 어떻게 나와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6이 되겠네요.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난 높이잖아. 맞지? 따라서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 말하는 삼각형 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요. 높이가 밑을 2로 하는 로그 6 빼기 2입니다. 어차피 이건 없어질 거고. 그럼 얘가 답이네요. 맞죠? 자, 보기에 보니까 없네. 자, 보기 없으니까 밑을 2로 다 만듭시다. 그럼 밑을 2로 하는 로그 6 빼기 밑을 2로 하는 로그 4니까요. 당연히 나누기로 들어가버리면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3 이렇게 나오나요? 4분의 6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2번. 두 함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수함수고 하나는 로그함수인데 지수함수는 고정되어 있는 놈이고 로그함수는 변수가 있네요. A값. 자 근데 얘가 2, 4원면에서 만나도록 한대요. 일단은 2, 4원면이면 2, 4원면이 커야 되겠죠?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지수함수부터 그릴게요. 지수함수가 정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X의 응집은 얼마 나와요? 3 나오나요? 맞죠? 또 저 Y의 응집은 얼마 나와요? 왜냐하면 2사원면에서 만난다면서요. 그럼 얘 그래프는 정확히 알아야죠. 얘가 2사원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X축, Y축 둘 다 알아야죠. 1, 2, 3. 얘 여기 지나고 있고 이거 3 지나는 건 맞는데 X표는 얼마냐고요? Y 0 넣으면?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쯤 되겠네요.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맞나요? 자, 지수함수는 고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요 그래프 로그함수 한번 봅시다. 얘는요 일단 감수함수예요. 맞죠? 그리고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놈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지나가겠죠. 그럼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란 말이야. 맞나?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2, 4원면에서 만나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건 문제가 없죠. 왜 여기서 만날 거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움직이다 가장 높게 가봤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스예요. 맞나요? 그럼 또는 가장 낮게 지나가봤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당연히 정근선으로 본다면 이 정근선 기준에서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 푼 거죠. 기준 이 점 좌표 뭡니까? 0,3. 이 점 좌표는요 마이너스 2,0. 자, 0,3으로 비교해 봅시다. 이 그래프에 0하고 3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집어넣어 볼게요. 지날 때를 찾는 거잖아. 맞지? 당연히 등호만 안 붙이면 되고 0하고 3 집어넣으면 3은 미슬 3분의 1로 하는 X에 0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로그 A 돼요. 근데 실제로 등호는 붙이면 안 되죠. 등호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축에서 만난 거잖아. 맞지? 실제로 얘 둘이 만나려고 하면 이 초록색 그래프, 그러니까 로그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또는 왼쪽으로 좀 가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는 X에 0 집어넣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YZ편이거든요. 얘 YZ편이 3보다는 밑에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2, 4오면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로그함수 그래프는 X에 0 집어넣은 값이 3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요. 같으면 안 되죠. 맞나요? 그러면 A 이꼴 얼마 돼? 자, 이거 감수함수입니다. 근데 감수함수니까 혹시나 싶어 적어줄게요. 얘는 얼마 돼? 27분의 1입니까? 그러면 27분의 1하고 A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게 돼? 크기 비교가 반대가 돼야 되죠. 맞죠? 어, 감수함수니까. 그냥 문제 이래 내면 안 되죠. 답 4번 나왔죠. 뭐 뒤에 해볼 필요도 없죠, 이미. 자, 근데 두 번째 것도 해보자. 얘가 이번에 마이너스 2,0 지나야 돼. 맞죠?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Y 0 집어넣어보라고. 집어넣으면요 0하고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미슬 3분의 1로 하는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요 보세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얘 XL편은 이거보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아니면 내가 지금 집어넣는 게 그 위아래 값이니까 X에 0, 저 뭐야 이거 마이너스 2 집어넣었잖아. 초록색 그래프에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값이 얘보다 초록색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돼? 만나잖아. 근데 이렇게 지나면 안 만나죠. 원래는 왼쪽 오른쪽이 맞는데 지금 그냥 그래프 그리기 편하게 아니면 왼쪽 오른쪽으로 보든가. 어차피 X에 0 집어넣은 값이 위에서 만나야 돼.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만난 지점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내가 뭐라 했지? X에 0 넣겠나 금방?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값. Sorry.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값이 무슨 이 A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어차피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위에 있어야 만나잖아요. 얘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값이 음수가 나와버리면요 만나는 지점이 어디로 생겨요? 3, 4면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 얘는 무조건 뭐보다 0보다
커야죠. 이해돼요?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25라는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요 그래프, 이 그래프를 따라가죠.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25라는 값이 양수가 나오도록. 다 했네요. 미슬 3분의 1로 하는 로그 1이죠. 얘는 미슬 3분의 1로 하는 로그 a-2가 되고요. 또 감수함수니까 1은 a-2부터 커야 되고요. 이왕하면 a는 3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 이거 두 개에 대한 공통 연립이죠. 우리 답은 4번 됩니다. 3번 그림과 같이, 자 그림은 쌤 따로 띄워놨고요. x는 t라는 직선하고 지수함수 그래프, 로그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을 각각 a, b라고 뒀고요. 이때 이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하나 만들었고 그 그래프가 지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또 c라고 뒀다. 그리고 요 a, b의 길이가 8이고 b, c의 길이가 2로 뜨이고 삼각형 o, b, c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됐나요? 근데 흐름은 좀 알고 갑시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는 문제에 거의 반 이상의 문제는요 걔들 둘이가 역함수일 경우가 큽니다. 알겠나요? 얘와 얘 역함수 관계 맞나요? 모르겠으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모르겠으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x는 미슬 1호한 로그 y-1이고 그러면 2의 x제곱이 y-1이고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이 돼버리죠. 역함수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두 그래프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야. 그럼 역함수의 관계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조건이 뭐야? 어떤 fx의 그래프가 a, b를 지나면, 맞죠?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우리 그 유리함수 할 때도 했지만 1하고 마이너스 1만 비교했잖아. 맞지? 만나는 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진하게 지나가면 얘가 a, b는 얘는 b, a가 나와요. 역함수니까. x와 위치가 바뀌었다 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좌표가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적을까요? t, 미슬 2로 한 로그 t-1인데 이 점의 좌표는요 여기에 뭐 집어넣으면 x의 값이 없잖아. 맞지? 없어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얘 역함수니까 c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미슬 2로 하는 로그 t-1, t로 나온다고요. 얘들 드리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요. 됐죠? 그럼 이놈에 대한 거리 구할 수 있죠. 저 두 좌표가 나왔으니까. 맞죠? BC에 대한 거리부터 구합시다. BC의 길이는 T에서 미슬 2로 한 로그 T-1을 뺀 거를 뭐한 거? 제곱하고 이거를 제곱하고 더하기 똑같은 거 하나 더 줘. 얘에서는 여기에서 이거 빼겠지만 어차피 완전 제곱해보면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더하기 안하고 쌤은 그냥 2로 붙일게요. 하고 루트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나가 안나가? 밖으로 나가요. 제곱하고 루트니까. 맞지? 그러면 절대값으로 나오겠죠.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나오고 뒤에 루트 2 하나 더 붙겠네. 됐나요? 이해됐어요? 근데 뭐 솔직히 알겠지만 t가 2보다 크대요. t가 2보다 크답니다. 이미 2보다 큰 건데 2 집어넣어도 얘가 더 커요. 맞죠? 4 집어넣어봐. 얘가 로그 함수는 적어지고 지수 함수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y, x, 이거 우리 알고 있죠? 우리 미적 답이었으니까 이렇게 가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거 양수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는 게 이거 양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t 마이너스, 미슬 2로 한 로그 t 마이너스 1 이꼴 얼마다, 이거? 2다, 이 말이라고. 됐나요? 더 이상 풀 방법은 없어요. 뭐 이쁘게 해주면 t-2는 미슬 2로 하는 로그 t-1이다 뭐 이 정도.
이거 어떻게 푼대요? 못 풀죠. 맞지? 뭐 조금 더 설명해 볼까? 똑같은 말이면 돼요. 2에 t-2제곱 이꼴 t 빼기 1이다 뭐 이런 거. 지수함수 꼴 로그함수 꼴 됐나요? 이 정도 끝. 그럼 이제 뭘 써야 돼? 아직 안 쓴 조건 하나 있죠? 뭐? AB 길이 8이라며. 여기서 여기 길이 8이라면서요. 그럼 여기 T 집어넣으면 나오는 Y 값. 여기 T 집어넣어서 나오는 Y 값. 두 개 빼버리면 뭐 나온다? 8 나온다거든요. 맞죠? 그럼 AB의 길이 구합시다. AB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T 집어넣으면 2의 T 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2의 T 제곱 플러스 1에서 뺍니다. 누구를? 그러니까 갈로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할게요. 그냥 T 집어넣으면 되니까 밑을 2로 안 로고 T-1을 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래? 8이래요. 맞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아는 게 식이 두 가지가 나왔거든. 어떻게 연립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얘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맞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2의 t제곱도 바꿉시다. 얘 어떻게 바꿔요? 요것도 그냥 정리죠, 정리. 이거 지금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4분의 1이거든요. 맞나요? 그럼 여기 다 4 곱해도 되죠? 4 곱하면 얼마 돼? 이게 똑같은 식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 이래 풀어서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마치 동치잖아. 그리고 여기 다 4 곱해버리면 얼마 돼요? 2의 t제곱 이꼴. 여기 4 곱하면 4t-4죠. 그럼 끝난 거야. 요거는요, 얘로 갈 거고, 얘는요, 얘로 갈 거고, 그럼 t에 대한 1차식 나오잖아. 2차식인가? 1차식 나오잖아. 2의 t 제곱 이꼴 4t-4니까 식 정리할게요. 따라서 4t-4 플러스 1 빼기 얘는 t-1 했죠? 그럼 빼기 했으니까 부 반대로 는 얼마다? 8이다. 정리하면 3t 나오고요. 요거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죠? 넘어가면 9 나오네요. 따라서 t 값 얼마다 이거? 3이다. t 값 3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지금 다 언급됐어요. 자, 나 이제 지울게요. 저기 새로 적어줄 거 그랬나? 요거 3이니까 여기 3 집어넣으면 3, 1 돼요. 그럼 당연히 이 점은요, 1, 3입니다. 뭐 이 점은 적을 이유가 없어요. 우린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니까.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쌤이 새로 그려줘야 되겠다. 자, 하필 적어도 글씨에 겹쳐 적었네 내가. 자, 이런 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지금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게 지금 3,1이야. 얘가 3,1이란 말은 3, 1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로 돼요? 루트 10 되죠? 당연히 얘도 루트 10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이 길이 얼마인데? 2루트 2라고 문제에서 나왔죠? 다 끝났죠, 지금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반으로 딱 쪼개면 2등변이니까 직각 나올 거고, 여기 루트 2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2 루트 2 곱하기, 자,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얘가 루트 10이고 얘가 루트 2니까 어떻게 돼? 얘 루트 8 됩니까? 맞죠? 높이 루트 8이네. 2 루트 2네. 이게 넓이에요. 이거 2 날라가고, 루트 2 루트 2는 2니까 답은 얼마다? 4. 이렇게 되겠죠. 답이 2번입니다. 4번. 두 함수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 2차 함수 하나랑 gx는 로그 함수네요. 두 개가 1하고 4 범위 안에서 합성을 했다. 그 합성을 했을 때 최소 최대값을 언급한 문제인데, 일단 합성 함수 해버리면 증가 감소에 영향을 많이 받죠. 맞죠? 일단은 합성 함수부터 해봅시다. g.fx는 뭐냐면 f를 g에 집어넣기 때문에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 이렇게 돼요.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요 놈에 대한 내용을 잡아야 되죠. 요 놈은 따로 적어봅시다. fx가 지금 어떻게 돼요? fx가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되니까 x 마이너스 2 바로 해도 되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이래 되나요? 맞아요. 이렇게 나오죠. 3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요. 그럼 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정역 자체가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fx의 범위가 바뀌어버립니다. 맞나요? 따라서 얘가 지금 여기가 2거든요. 근데 여기가 1이야. 여기가 4란 말이야. 당연히 최소값과 최대값은 나와요. 그래서 fx의 최소값은 최대값 최소값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 집어넣으면 12, 16 나오나요? 맞죠? 4 집어넣으면 16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와요. 일단 fx의 최대와 최소값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잡으면 되냐면 a의 범위만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라면, 맞죠? 얘가 증가함수라면 진수, 그러니까 fx가 클수록 최대값이 나오고 fx가 작을수록 최소값이 나옵니다. 맞죠? 증가함수니까 얘가 클수록 전체도 커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미슬 a로 하는 얘가 커야 돼. 근데 이 값이 아까 fx였고 얘 제일 큰 값이 16이었잖아. 그리고 여기서 최소값은요 4였어요. 4 집어넣었을 때.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왔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A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4잖아요. 그럼 A 이퀄이 얼마 돼? 2분 1 되나요 이거? 2분 1 제곱에 역수해버리면 4 나오니까. 맞지? 근데 이게 만족을 못하죠. 왜 만족 못해? 내가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놓고 풀었는데 지금 A가 2분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애초에 성립을 못한다 이 말이야. 이걸 만족을 못한다 이 말이야. 해가 없다 보다 만족을 못한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가 답이겠죠. A가 뭐라면? A가 0하고 1 사이라면, 그러니까 감소함수라면 이 얘기죠. 됐나요? A가 감소함수라면 최대값은 진수가 작아져야 돼요. 감소함수일 때는. 맞죠? 진수가 왼쪽이 작아져야, 진수가 원래 x의 값이잖아. 우리 로그에서는 x의 값이 작아야 떨어지기 때문에 y값은 높여 있죠. 맞지? 그래서 얘가 얼마야? 4 집어넣었을 때요. 최소값은요 진수가 커질 때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에서 지금 얼마로 나왔냐면 마이너스 2라고 됐거든요. 그럼 얘 풀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16이니까 뭐 그냥 a는 바로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입니까? 맞죠? 근데 이 범위 조건에 만족하잖아. 만족하죠? 그러니까 a 4분의 1을 다시 여기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얘는 미슬 a 미슬 4분의 1로 가지는 로그 4이기 때문에요. 계산하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2번이 답이 되죠. 5번 그림과 같이 자 로그 함수가 나왔어요. 일단 미슬 2로 하는 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미슬 2로 하는 로그 x랑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또 미슬 2분의 1로 하는 로그 함수랑 또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이때 pq의 x좌표 차이가 루트 3 차이 났을 때 k값 구하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여기 나오는 여기는 x의 값, 여기 나오는 여기 x의 값 비교했을 때 요 거리가 루트 3 차이 난다는 거죠. 맞지? 근데 이거를 하나를 t로 놓고 하나를 t-루트 3, t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와버리면 나중에 식 정리할 때 짜증나죠. 맞지? 그러니까 그냥 쌤은 베타 알파로 놓을게요. 됐죠? 당연히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크다 가정하고. 그럼 일단 첫 번째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생겼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면 얼마 된다? 루트 3이 나올 거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P 좌표로 한거 외웁시다. 자, P 좌표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P의 좌표 가지고 문제 풀면
베타를 집어넣어야 되죠. 누구 그래프에다가 밑을 이러한 로고 X 그 다음에 얘니까 요놈 요거 두 개에다가 베타 집어넣으면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밑을 이러한 로그 베타랑 밑을 이러하는 로그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랑 같다. 당연히 얘는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가 되겠죠. 맞나요? 이해되겠어요? 또는 뭐가 돼야 돼? 얘가 1이 되면 되죠. 둘 다 1이 되면 되잖아, 맞지? 근데 1이 되려고 그러면요 만족을 못하죠. 왜냐하면 중간에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1을 중간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베타는 1을 못 집어넣습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2베타가 K니까 베타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K가 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 Q 좌표가지고 또 한번 해보자. Q 좌표는요 알파 집어넣으면 되죠. 첫 번째는 요거 얘랑 여기네 요거 두 개에 집어넣은 거니까 밑을 2분의 1로 하는 이거 바꾸자. 2분의 1이니까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면 되나요? 맞죠? 마이너스 밑을 2로 하는 로그 알파랑 두 번째 거는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랑 같더라.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진수가 1이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진수가 1이 될 수가 없다. 왜? 1하고 저 1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따라서 내가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요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이거 알파분의 1 되죠. 역수. 그러니까 알파분의 1이랑 뭐랑 같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가 같다 이거죠. 됐나요? 그러고 이거 어떻게 연립을 어떻게 해봅시다. K가 2베타니까 귀찮네. 그냥 이거 정리 좀 하고 하자. 양변에 알파 곱하면요 마이너스 알파 곱합시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곱하면 알파 제곱되죠. 마이너스 알파 K K 알파 그냥 인수분해한 상태로 적자. 마이너스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 K가 얼마다? 1이다가 쌤 암산하다 또 실수할 것 같은데 맞죠 이거? 맞죠? 여기 알파 곱하고 이 마이너스 1만 빼낸 거니까 맞지? 그래서 요거 1이다 요렇게 남네요. 자 일단 이거 두 개 연립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거 연립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거 연립해버리면요 베타 대신에 2분의 K 집어넣으면 2분의 1K 마이너스 알파 이꼴 루트 3이에요. 그럼 알파는요 2분의 1K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1번 2번 연립한 식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연립합시다. 알파가 나왔으니까.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연립하면 귀찮다 이거. 알파 자리에 2분의 1K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2분의 1K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1K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K는 1이다 이래 되죠. 이해됩니까 지금? 자 이 마이너스는 1로 주기로 하고 신경 쓰지 말고 얘는 2분의 1K 마이너스 루트 3 얘는요 아 마이너스 1로 주자. 마이너스 1로 줍시다. 이거 지금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K 나오거든. 요거 두 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K 나오잖아 맞지? 근데 이 마이너스 받아버리면 2분의 1K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죠. 맞죠? 정리하면 K값 그냥 나와. K값 구하는 거가?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합차공식이니까 4분의 1K 제곱이가? 맞죠? 빼기 3은 1이니까 얘가 4 돼야 되고 이거 4 되려고 하면 K제곱은 16 돼야 돼요. 그럼 K는 2보다 크다 했으니까 4밖에 안 되죠. 따라왔나요? 단순히 연립만 하다 끝났네 맞지? 단순히 연립 방식만 쓰다 끝났어요.
되겠나요? 6번. K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X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나왔고 그때 이걸 만족하는 해가 알파 베타래요. 그리고 알파 베타 B는 1대 1이에요. 뭐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면 일단 베타랑 2알파랑 같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실근을 가진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볼게요. 2의 4분의 알파 제곱은 K알파가 되고요. 2의 4분의 베타 제곱은 K베타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씩 정리하려고 그러면요. 봐봐. 베타와 알파의 관계는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럼 얘들 둘이를 어떻게 하면? 곱하거나 나눠야 되겠죠. 그래야 지수끼리 어떻게 돼? 이것도 지금 전부 다 베타가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전부 다 2알파잖아. 맞지? 맞아요? 정리만 하면 되는데 곱하는 게 나을까요? 나누는 게 나을까요? 자, 곱해버리면 단점이 하나 생깁니다. K가요, 살아있어요. 나누어버리면요, K가 없어집니다. 맞죠? 모든 식은 문자를 없애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나누기 할게요. 얘 나눠버리면 2에 4분의 알파 빼기 4분의 베타 제곱은 그냥 베타분의 알파네요. 맞나요? 근데 베타가 2알파니까요. 2알파분의 알파니까 얘는 2분의 1이에요. 그럼 다시 얘가 2분의 1이란 말은 얘가 또 뭐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맞나요? 4분의 1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2에 마이너스 1제곱에서 1이 되거든. 2분의 1이 되거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알았어요. 됐나요? 이제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되네. 베타가 2알파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알파 빼기 2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죠. 는 마이너스 4고 는 마이너스 4니까 알파는 4네요. 자, 알파 4 잡아놨으니까 여기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요 K값 구해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맞죠?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의 1제곱은 4K네요. 그럼 또 K는 2분의 1이네요.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뭐 하면 돼요? 밑을 2분의 1로 하는 로그 4 정리하래요. 맞죠? 얘는 이거 제곱의 역수기 때문에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답은 1번입니다. 7번. X에 대한 방정식. 자, 로그 방식이네요. 그냥 뭐 이렇게 나와있대요. 얘가 실수가 존재하도록 한대요. 실수 X가 존재하도록. 일단 로그가 나오면 진수 조건부터 잡아야 되죠. 자, 진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거.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3X 플러스 1이 양수면 X는 무조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얘는요. X가 3보다 작아야 되죠. 맞죠? 그래야 양수가 되겠죠? 3-X가 0보다 크니까. 아, 이걸로 통해서 진수 조건은요. X 조건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필요한데요.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쌤이 굳이 안 적을게요. 됐나요? 일단 진수 조건 잡았고 이제 방정식 정리합니다. 두 개 더하게 돼 있고 밑이 같으니까요. 그냥 두 개 곱해버릴게요. 밑을 2로 하는 쟤 왜 부호가 또 반대로 돼 있니? 마이너스 빼내고 할게.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은 밑을 2로 하는 로그 a예요. 됐나요? 이거 같아지게 하려고 그러면 자 정리해야 되죠. 마이너스 1로 줬다 생각하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어차피 진수는 정리하면 얼마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입니까? 맞죠? 쌤 계산 안 틀리게만 좀 잡아줘. 단순 계산 틀리면 나도 꼬인다. 자,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이고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4분의 d 판별식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실수가 존재할 조건이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3a고요. 요거 플러스 9니까 플러스 25 되나요? 그러면 3a는 어떻게 돼야 돼요?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는 뭐보다? 3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됐죠? 근데 저 진수 조건 의미가 없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쌤 지금 보니까 a값 구하네. a값 맞죠? 그럼 얘네요. 이게 지금 대충 얼마야? 8점 얼마입니까? 그 a는 당연히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3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부터 8까지네. 8개 나오죠. 8개. 그럼 답은 4번입니다. 8번. 2차함수 fx가 있는데 2차함수 fx는 문제처럼 줬어요 지금. 근데 이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밑으로 3칸 평행이동했다 했더니 그 그래프를 gx라 하겠다. 이게 gx구나. 쏘리 쌤, 얘가 fx인 줄 알았다. 일단 그래서 gx 그래프를 다 줘버렸어요. 이때 정수 k에 대하여, 임의의 정수 k에 대하여 ak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원소로 물고, 맞죠? 그 x는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놈으로 잡아라 이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자, 하나 뜯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얘예요. 첫 번째 조건부터 해봅시다. 미슬 2로하는 로그 gx 플러스 2는 미슬 2로하는 로그 11이니까요. 진수 조건부터 잡읍시다. 쌤,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진수 조건은 이 gx라는 놈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맞죠? gx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부등식이니까 식 갖다 풀면요, gx 플러스 2가 1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증가함수거든요. 증가함수는 진수의 크기랑 로그의 크기가 부등식 방향이 같죠? 맞죠? 아, 요 지금 잔털이 계속 나오니까 내 지금 요 계속 간지러워 죽겠네 여기. 그럼 gx는 어떻게 돼요?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문제 내용이 맞죠? 뭐 이게 두 번째 거고요. 좀 써먹어야 돼요. 이걸 다 만족하는 x값을 잡아야 되니까 이걸 다 만족하는 x의 값을 잡아서 그 x의 값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도록 하니까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 정리해봅시다. gx는 k라는 건 뭔데요? gx가 k예요. 상수함수잖아. 맞아요? 이 gx 그래프는 여기 나와 있는데 x에 뭘 집어넣어도 k하고 만난대. 그럼 k라는 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직선이에요. 이런 직선. gx 그래프 따로 k 그래프 따로 그리면 되잖아. 맞지? k는 뭐 어디? k 위치가 어딘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하면 k겠죠. 이게. 맞죠? 자, 이건 어딘지 몰라. 이걸 적지는 마세요. k는 잡아줘야 돼. 이제 이게 변수니까 k값 구하라는 거잖아. 그리고 x는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gx는 k는 좀 나중에 하고 얘는 뭐 솔직히 적을 것도 없죠. 그럼 내가 표시할게요. 일단 이 문제에서 잡아줘야 될 거 0보다 크니까요. 이 그래프는 여기부터 이거만 쳐다보면 돼요. 맞나요? 왼쪽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g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g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기 때문에요, 요 부분은 또 없어집니다. 니들 표시할 때요, 그냥 나중에 겹치진 부분만 잡아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도 되면 안 돼요. 그럼 요 부분도 빠집니다 지금. 맞죠? 그 다음 gx는 9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9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게 9거든요. 그러니까 gx는 9라는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 했으니까 이쪽 부분도 굳이 따진다면
적어줄 이유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요 색칠해야 되겠죠. 여기는 등호는 붙어 있으니까. 자, 그 지금 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실제로 언급한 놈이야. 이거 요 조건, 요까지 조건. 근데 문제는 아직 요 조건을 못 써먹었죠. 맞지? 근데 봐봐. 여기서 GX는 K, 그러니까 K라는 직선을 끌 거야. 끄었는데, 그 끄었는데 얘 개수가 두 개만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잖아. 그럼 FX의 그래프는, 아니 미안, 저 K의 그래프는요, 여기는 끄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자, 위에서부터 보면 이거 되죠. 이거 됩니까? 그러니까 K는 뭐가 돼도 돼요. 일단 9가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해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렇게 끄면요, 예로 쌤이 살짝 끄어줄게요. 교점이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만족을 못해요. 2개가 되는 걸 잡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쭉쭉 내려오다가 5일 때 되냐고. 5일 때 가능하죠. 왜냐하면 요 부분이 비어져 있거든. 아까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점이 2개가 또 생깁니다. 그럼 5도 되죠. 5. 맞지? 그 다음에 당연히 4 되죠. 3 되고 2 되고 1 되고 0 됩니다. 맞죠? 맞나? 4도 되고 3 되고 2도 되고 1도 되고 0도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되죠. 맞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도 됩니다. 어차피 교점은 두 개예요. 마이너스 1도 되는데요. 마이너스 2는 안 돼요. 마이너스 2는 아까 요 조건, 진수 조건 빠져먹으면 이거 다 틀리겠죠? 맞죠? 진수 조건 빠져먹어버리면, 요거 빠져먹어버리면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버린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지금 이거 뭐 하래? 다 더하라 했잖아. 다 더했는데, 실제로 나온 답보다 2가 더 작으면, 진수권을 신경 안 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틀리면 아깝잖아. 솔직히 이런 식으로 얘가 다 잡았으면요, 대부분 문제 풀어낸 애들은 다 자신이 있죠, 이미. 내가 생각한 대로 답 다 나왔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2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값은 이거고, 문제에서 여기서 나오는 K값을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1 더하면 없어지고요. 9고 7이고 7이죠. 14에다가 9 더하니까 23 나옵니다. 되겠나요?